모빌라TV가 추천하는 오늘의 집은요,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빌라TV의 정재훈 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번 연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강북구에서 가장 최저가 단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신축 3룸, 그리고 바깥쪽으로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3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형으로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 넉넉하게 각 세대별로 100% 자주식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역까지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조금만 나가시면 버스 정류장도 이용이 바로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고요. 조망권 자체가 일단 북한산 조망이 바로 보이는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공기 좋은 곳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오늘의 현장을 추천을 드리고요. 인근에 초등학교도 바로 입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나가시면 대형 롯데마트 슈퍼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조금만 더 가시면 수유 재래시장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오늘의 현장 추천드리고요. 보통 테라스가 있는 세대를 서울에서 찾으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거의 5억대 중후반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 실내 평수 28평에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4억 후반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쪽 강북 쪽에서는 최저가 테라스 3룸 현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넓은 실내 공간과 테라스 공간까지 원하신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오늘 집 저와 같이 함께 둘러보실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은 3룸 테라스 타입, 테라스가 거의 서울 시내에 없습니다. 네, 테라스 타입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 차례로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1층에 두개 세대가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바로 앞쪽에 있는 세대 오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쭉 들어가 보시면 전실부터 말씀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화이트 컬러로 해서 앞쪽에 삼면동 주문 슬라이딩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키큰 장, 넉넉하게 세칸 아니에요. 예, 두칸 준비가 되어져 있고, 밑에 쪽에 보면 매일 데일리를 신는 신발도 정리할 수 있는 띄움 시공 되어져 있습니다. 바닥 구성을 보시면 포셰린 타일로 이렇게 바닥 마감이 쳐져 있으니까요. 가족분들 외출하시거나 들어오실 때 편함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전실 공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편에 보시면요, 일괄 수동 스위치 이것도 설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가시거나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발장 안쪽 공간 확인을 해봐드리면 넉넉합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폭이라든지 단차가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목인 긴 신발도 아니면 큰 신발도 편안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늘 집 바로 만나보실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3룸 공간입니다. 바깥쪽으로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넉넉한 실내 공간과 테라스 공간까지 원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집 추천을 드리고요. 실평수는 여기 내부 실내 공간이 28평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거실 부분과 주방 부분은 일체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공간 상당히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바닥 쪽 마감은 이렇게 우드톤의 강마루로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앵글을 이쪽에서 잡아드리면 정말 공간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집 내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공간과 그다음에 두 번째 침실, 세 번째 침실이 이쪽 부분에 포지션이 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 공간은 일체형 구조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테라스 나갈 수 있는 공간 되어져 있는데요. 거실에서 직접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을 통해서 나가셔도 되는 구조로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자, 거실 공간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위쪽 천장에 지금 시공 되어져 있는 거는 실린팬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앞쪽에 요즘에 많이들 하시죠? 전열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도 천정 시공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 벽체 부분 말씀드리면요, 이쪽이 이제 아트월 공간인데요, 아트월 공간은 광폭 포셀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벽체 한쪽에 보일러 컨트롤러와 월패드도 매립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TV 또는 스탠드로 놓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아트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 소파 공간은 무난하게 4인용 소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 측정을 한번 해봐 드리면요, 거실 폭이 3400 나와요. 예,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무난하게 이쪽에 TV 놓으시고 이쪽으로 소파 놓으시고 이용할 수 있는 무난한 거실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 반대쪽으로 주방 공간 바로 또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주방 공간 같은 경우도 1층이라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예, 불필요한 공간 없이 바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활용 잘 되어져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화이트 컬러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방 벽체 부분은 무조건 타일 처리가 돼야 돼요. 예, 여기도 지금 타일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기름때 묻어도 깔끔하게 닦으실 수 있는 그런 벽체 마감 되어져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냉장고 자리가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다. 예, 여기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집어넣으시고 내가 김치 냉장고 있다 그러시면 그건 이제 다른 방이라든지 아니면 베란다로 이제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 도와드리고요. 앞쪽에 보시면 3구 쿡탑 가스레인지로 시공이 되어져 있죠. 가스배관 연결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싱크볼과 식기건조대도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드렸어요. 상당히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동선 나쁘지 않고요. 식탁 자리는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널찍하게 아일랜드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4인용 식탁 편안하게 놓으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단 환기창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앵글 잡아주면 환기창들이 채광창들이 널찍널찍하게 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시거나 아니시면 에어컨이라든지 실린팬을 이용하셔서 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가스레인지 위쪽에 이렇게 후드도 매립을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과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안방 공간부터 한번 가볼게요. 안방 공간입니다. 화이트 컬러로 해서 깔끔하게 벽체 마무리 되어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이렇게 환기창도 와일드하게 내줬고요. 전열교환기 환기구도 이쪽에 보시면 준비가 되어져 있죠. 안방 첫 번째 침실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3340에 세로폭이 3630이에요. 붙박이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시면 이쪽 라인에 이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12자 넘는 사이즈로 설치가 가능한 공간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설치가 된 이후에 이 앞쪽에도 대형 침대 놓으시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안방 서브욕실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예요. 네, 타일 마감이 벽체하고 바닥 부분은 테라스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 되어져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벽걸이 수납장과 LED 유리 거울, 그 다음에 일자 선반 세면대 양변기, 일반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 준비가 안 되는데 이 공간 넉넉하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화장실 공간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져 있다. 여기서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 컨셉도요, 서브 욕실 공간과 똑같이 되어져 있고요. 환기창은 없어요. 대신에 위쪽에 환풍기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앞쪽에 대형 유리 글라스 수납장과 일자 선반 넉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목욕용품 편안하게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면대 양변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의 테라조 타일 시공 되어져 있고요. 앞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통합 샤워기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폭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지만 충분히 이 앞쪽에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코너 선반도 하나 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역시 천정 쪽에는요, 전열교환기 환기구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요 우드톤의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환기창도 넓게 빼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침실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3100이고요 세로폭이 2400이에요 충분히 아이방 주신다고 하시면 3종 가구 세트 침대 책상 붙박이장 넉넉하게 다 들어가는 사이즈니까요 편하게 아이방으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침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베란다와 그 다음에 테라스까지 나갈 수 있는 지임로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 테라스 부분은요 거실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요 이쪽 맨 마지막 세 번째 침실에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침실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2390에 세로폭이 2500이에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방으로 놓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작게 나왔어요. 만약 논다고 하시면은 침대나 뭐 옷장 정도 놓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 이 공간을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이에요. 베란다 공간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중창으로 테라스 공간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폭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보일러실 겸용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한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이 위쪽에다가 워시타월에서 올리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 반대쪽으로 아까 냉장고 자리가 한 대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냉장고 한 대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 나쁘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테라스 공간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 공간에 나왔습니다. 테라스가 보통은 이제 통테라스라고 해서 이 폭 자체가 작게 나와서 거의 뭐 빨래 건조대도 놓지 못하는 그런 테라스 공간들이 많은데 이 집 테라스 공간은요 널찍널찍합니다. 충분히 가족분들이 나오셔서 바베큐 파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카페테리아로 티테이블 놓고서 커피 한잔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 넉넉하게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고요 앞쪽에 보면 전기시설과 그 다음에 수도시설도 빼놨기 때문에 충분히 바깥에서도 가족분들 야외 활동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뷰가 정말 끝내줘요. 이 집에 이쪽으로 앵글 잡아들면 북한산 뷰가 바로 보이는 뷰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앞쪽으로도요 막히지 않고 탁 트인 그런 구조로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간 정말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공기도 좋고요 테라스 사이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넉넉합니다. 이 집이 지금 금액이 4억 중반 4억 5천에 지금 분양가가 책정돼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이런 집 없거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테라스가 있는 3룸 타입 어떠신가요? 금액이 4억 5천에 분양가 금액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집을 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금액 정말 괜찮다. 이쪽 그 강북구 쪽 도봉구 쪽 서울에서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이 저렴해지는 건 맞는데요. 테라스라든지 실내 평수가 좀 넓은 것들은 정말 5억대로 구입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금액 저렴하게 나온 그런 현장이라는 거는 집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 집과 함께 더불어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도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